자, 그러면은 이번에 두 번째 당모이를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노브레인은 이제 얼굴로 그만 승부하고 노래로 승부했으면 좋겠다.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 좋네요, 네, 일단. 네. 눈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제가 얼마나 잘생긴 분인지 우리 네. 누군지 맞춰야 되거든요. 누구죠? 일단은 이렇게 네. 얘기하면 나이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주위에 친한 분들. 그 혹시 락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밴드예요? 이분들도? 밴드도 하고 밴드 아닌 솔로로도 하시고. 그러면 도현이 형. 도현이 형. 너무 많은 제가 너무 거친 지능을 자랑합니다. 네, 이렇게 다 알려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락밴드 YB의 보컬 윤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밴드는 노브레인입니다. 노브레인은 이 펑크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펑크 음악을 대중들에게 아주 가깝게 알린 아주 훌륭한 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고요. 누구요? 이거 매기는 거 같아. 사실 노브레인 같은 밴드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직까지도 노브레인을 대체할 밴드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레인이 저 더 장수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잘생겨지고 외모로 승부하는 일은 이제 그만 음악으로 승부하는 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노브레인 정말 사랑합니다. 예. 노브레인 선배님들 노브레인 선배님들이라고 하는 건 윤도현 씨가 데뷔 연도가 더 느린가요? 그러니까 윤도현 형님은 네. 형님은 저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음악을 언더그라운드에서 하셨고. 시작하셨죠. 근데 네. 이제 그 YB가 저희보다 결성이 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도 선배라고 딱 이렇게 깍듯이 해주시는데요. 가끔씩 후배 네. 똑바로 해라 하면 막 장난치거든요. 네.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도 멋진 이야기 응원 멘트 해주신 윤도현 씨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도현이 형, 형은 둘 다 안 돼가지고 참 큰일인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하시고 좀 열심히 하시고요. 둘 중에 하나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토끼 두 개는 못 잡으니까 두 마리가 못 잡으니까 어떡해. 한 마리 토끼는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